올 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꾸준히 잘 썼다 하는 이번 연도 정말 잘 사용했다 싶은 쿠션들 정말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요거 쓰면 진짜 기똥차게 잘 맞는다 광채를 적당하게 올려주는 느낌이다 가장 좋은 마무리가 지속력을 자랑을 하는 친구고요 요거 심상치 않다 요거 진짜 괜찮다 웬일? 어? 좀 잘해? 역시 좀 잘한다 확실히 좀 레벨업이 됐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고민인 거는 바로 또 베이스죠 저는 요즘 베이스가 급격하게 또 고민이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베이스가 또 뭔지 다시 한번 또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스킨케어나 색조 제품들은 정착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아 이 제품이 나랑 좀 찰떡궁합이구나 라는 게 약간 느낌이 오는데 아 왠지 모르게 베이스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지 신상 제품들이 나오면 계속 구매하는 것 같고 왠지 작년에는 잘 썼던 제품이 이번 연도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계절이 바뀌면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 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꾸준히 잘 썼다 하는 쿠션들을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기존에 너무 잘 쓰던 스테디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신상 제품들까지도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제 피부 타입을 얘기해보자면 약간 건성인데 복합성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에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 베이스를 두껍게 올리면 각질이 부각이 되는 편이고 무너짐에 있어서는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무너지는 쪽은 아니고요. 각질이 부각이 되면서 약간 벗겨지듯이 날아가는 그런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랑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 건성이나 속건조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 악건성, 복합성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처음으로는 2022 이번 연도 정말 잘 사용했다 싶은 쿠션들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자 피입니다. 피쿠션 스웨이드는 제가 무려 3통이나 비웠는데요. 피에서는 약간 글래스 버전이랑 그리고 스웨이드 버전 두 가지로 출시를 했는데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글래스보다는 이 스웨이드가 더 잘 맞긴 하더라고요. 언니는 복합성이고 건성인데 왜 글래스가 아니라 스웨이드가 더 잘 맞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스웨이드 약간 뽀송뽀송한 쿠션 치고는 진짜 얇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요. 커버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적당한 톤 보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피해줘야 될 피부 타입은요. 악건성, 각질이 많으신 분들,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은 피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저 피부가 좀 얇고 쉽게 날아가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조금 보송하면서도 얇은 텍스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한 번씩 써보면 약간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이걸 유난히 잘 썼던 계절이 약간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잘 썼거든요. 그 계절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복합성한테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그럴 때 가장 베스트 찰떡궁합으로 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을 겨울철까지도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었어요. 제형이 진짜 독특한데 딱 중성 피부처럼 만들어준 텍스처감이거든요. 적당히 마무리감은 얇은데 뽀송뽀송하고 그렇다고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파우더 처리한 듯한 느낌은 아닌데 진짜 입자 고운 약간 HD 파우더 위에다가 한 겹 싹 올린 듯한 느낌 진짜 그런 마무리감이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에 엄청난 커버력보다는 적당한 마무리감 쪽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만족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확실히 조금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좀 밀어주고 다시 얹어줬을 때는 괜찮지만 가을 겨울철에는 이게 좀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같이 건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주고 구매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쓰는 쿠션은요. 달바의 글로우피 세럼 커버 쿠션 21호예요. 달바에서 컬러칩을 총 두 가지로 출시를 했거든요. 21호랑 23호. 이 쿠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저랑 공동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 쿠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칭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장단점인지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약간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 진짜 기똥차게 잘 맞는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품 개발을 같이 한 사람의 피부 바이 피부?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피부가 얇거나 복합성이거나
약간 촉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4월 달에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해서 4월, 5월, 한 6월까지도 정말 잘 썼거든요. 딱 피해줬던 계절은 7, 8, 9월쯤. 그때쯤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약간 유분기도 올라오고 화장이 좀 무너지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여름철에는 잠깐 접어줬던 쿠션인데 이제 다시 약간 가을, 겨울철이 다가왔잖아요. 건성이 약간 피부 쩍쩍 갈라지는 이 시기에는 요거 진짜 잘 맞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건성 복합성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써보세요. 약간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이 쿠션을 개발할 때 당시에도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게 완벽한 커버력보다는 그리고 너무 글로우한 기름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누구에게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스킨핏 같은 느낌으로 딱 피부에 알맞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약간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올렸을 때도 너무 글로우하거나 유분기가 도는 느낌보다는 적당하게 촉촉하게 유수분을 잘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그게 확실히 강점이고 단점을 꼽아보자면 혹시라도 지성이나 수부지라면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해주거나 정말 얇게 깔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버력도 얘기를 해보자면 커버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뭔가 극강의 하이엔드 커버력을 자랑한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딱 스킨톤을 적당히 잡아주는 느낌? 그냥 적당히 요철 부분을 커버해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데일리나 출퇴근용으로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또 하나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진가를 발휘하는 친구거든요. 어떠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짐에 있어서 뭔가 각질이 올라온다거나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그냥 유분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수정 화장할 때 정말 편하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이 쿠션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많이 뛰잖아요. 그렇게 방송 출동할 때는 달바를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닌 이유는 수정 화장할 때 너무나도 편리해서다. 수정 화장할 때 광채를 적당하게 올려주는 느낌이다. 약간 적절하게 올라온 이 광채감, 수분감을 찾으신다면 이거 달바입니다. 지금까지는 복합성 그리고 건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쿠션을 소개했다면 지금부터는 수부지, 지성 피부가 쓰면 좋을 것 같은 쿠션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 출시가 된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짜자잔. 에스쁘아의 비벨벳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에스쁘아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쿠션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쿠션 중에서는 가장 보송하고 가장 벨벳 같은 친구예요. 마무리감이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커버력도 같이 올라온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에스쁘아 안에서 나는 커버력이 가장 좋은 거, 마무리감이 뽀송한 걸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에스쁘아의 비벨벳 써보세요. 이게 가장 좋은 커버력과 가장 좋은 마무리가 지속력을 자랑을 하는 친구고요. 제가 얘를 쓰는 날에는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기 궁뎅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수부지나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만족도가 아주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커버력도 체크를 해보자면 커버력도 정말 좋아요. 앞에 소개했었던 피나 달바에 비교하면 얘는 약간 컨실러 같은 느낌으로 진짜 잡티까지도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 쓰는 날에는 따로 컨실러 안 쓸 정도니까요. 하지만 또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피부가 건조한 편에 속해서인지 시간이 지나면 요 볼 쪽 위주, 특히나 마찰이 심했던 위주로 약간 벗겨지듯이 휘발되면서 날아가고 각질이 부각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건 저는 복합성이고 건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사람 바이 사람 피부 바이 피부잖아요. 지성이라면 얘 오히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성이라면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상인데 요거 심상치 않다 요거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제품까지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짜자잔 얘는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인데요. 컬러는 총 세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케이스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반짝반짝 유리알 같은 느낌으로 광채 차르르르 도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글로우인데요. 살짝 세미글로우 같은 느낌으로 출시를 했어요. 와 저는 페리페라가 그동안 색조 제품만 출시를 했고
같기 때문에 아 쿠션은 내지 않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일? 약간 쿠션을 출시했는데 웬일? 어? 좀 잘해? 어? 색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요놈 자식들 쿠션도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쿠션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 가을 겨울철에 환절기인데 세미 글루 같은 쿠션 찾으신다면 요거 진짜 만족도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호랑 2호 둘 다 쓰고 있는데 둘 다 컬러도 너무 예쁘고 피부에 올렸을 때도 예뻐서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최근에 써본 쿠션들 중에서는 요거 좀 정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만족도 괜찮을 겁니다. 추천하고 싶은 피부 타입으로는요. 수부지, 약간 복합성,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진짜 기똥차게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부지는 쿠션 추천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유분기는 많고 수분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분 베이스가 많은 쿠션을 제가 추천을 했을 때는 이게 무너짐이 안 예뻐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게 잘 맞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얘는 촉촉하고 유분감은 많이 느껴지지 않은데 약간 마무리감이 세미 글로우예요. 근데 이 글로우가 유분기의 글로우가 아니라 약간 촉촉한 수분감의 글로우란 말이죠. 수부지라면 약간 복합성이라면 요거 한번 써보시면 만족도 높을 거예요. 2호 아이보리는 21호가 쓰면 아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약간 누구에게나 다 잘 맞을 수 있겠다 싶고요. 완전 글로우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완전 오일 글로우 이런 광채 글로우 찾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약간 세미 글로우 촉촉하게 약간 속부터 빛나는 거 그런 광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진짜 찰떡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단점을 찾아보려고 마스크 테스트도 해보고 지속력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번 테스트 촬영도 해봤거든요. 딱히 무너짐이나 코킹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감에 있어서 크게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확실히 쿠션은 좀 새로 출시되는 제품일수록 역시 좀 잘한다. 확실히 좀 레벨업이 됐구나.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쿠션은 발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2022년도에 출시한 쿠션들 다양하게 리뷰도 해보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타입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감, 지속력 위주로 리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